성경을 봉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도 갑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미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laughs>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부자의 소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새벽기도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새벽기도에 나와야 합니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주간 그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또 만나고 전도해야 하는 특별한 한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한 주간 전도해서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빈자리가 세 가족들로 인해서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 동화에 나오는 이런 짧은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입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소원이 무엇인지 세 가지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추위에 떨고 있던 아내가 첫 번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픈데 맛있는 소세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식탁 위에 소세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소세지 하나를 보고 남편이 화를 내는 겁니다. 고작 소세지 하나가 당신이 바라던 소원이냐? 실컷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세지가 아내의 입에 척하고 처박혔습니다. 숨을 못 쉬겠는 겁니다. 아무리 떠내려고 해도. 이게 띄워지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이 소세지 좀떼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소원이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 부자의 소원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게 뭡니까? 소세지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식주의의 문제에 있어서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아마 이런 문제를 가장 큰 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부의 유일한 소원이 여러분 소세지였던 것처럼 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다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원으로 삼는 것보다는 영원한 것들, 좀 가치 있는 것들,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만한 것들을 한번 소원으로 한번 삼아보자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소원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형제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천국에 갈때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형제들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혼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여러분 천국의 삶을 한번 꿈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또 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거 봐. 한세분 정도. 세 분만 믿으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 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150번 이상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승이 있으면 저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부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읽으셨잖아요? 음부로 갔다. 언어로 보니까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세우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스올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 아마 성경에 수많은 곳이 나오지만 오늘 이 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지옥을 불꽃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몇 구절 읽어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 절어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8절입니다. 역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이 들어가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러한 표현이 나와 여러분 있는 겁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한다. 워 예전 성경에 보니까. 고민한다. 이걸 원어로 보니까, 이 지옥에서의 불꽃 가운데서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사투를 벌인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부탁을 합니까? 물한 방울을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딱물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의 부탁이 여러분 받아들여졌습니까? 거절당합니다 그 이유도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서로 왕래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천주교에 보면 연옥설을 이야기하고 유대교회에는 중간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 여러분 성경적이 아닌 겁니다. 지옥에서 그렇게 무한방울을 그렇게 그렇게 소원을 했지만 그것조차 마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로 사는 세상 그야말로.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으로 살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놓친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누가 보금 12장에 보니까 여기도 부자가 나옵니다 한해 농사를 했는데 엄청난 소출을 거듭니다 아!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많은 곡식 어떻게 해야 하지? 아, 곡간 지으면 되지. 거기에다가 곡식을 저장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제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으로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이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오늘 밤입니다. 몇 시간 뒤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날들을 생각했던 이 자체가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미래에 어떻게 잘살 것인가 부자로 살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 여러분 다 누려도 여러분 지옥에 가서 물한 방울 못 마신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왜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 있습니까?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왜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오늘 14절쯤쯤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듣고 비웃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을 사랑하고 한 주인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을 중히 여기고 한 주인을 경히 여긴다는 겁니다.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원래 뜻은 뭡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돈이라고 하는 주인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24절에 보니까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25절에 예 불렀는데 이게 원어에 보니까 아드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겁니다 부자는 착각했던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야,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잘못, 그 잘못이 결국 은 그를 지금 지옥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오늘 거지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뭐를 했길래 천국에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나사로는 성경에 거지라고 그냥 표현을 해놨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 거지의 대문간에 기대어 살았다, 사람들이 갖다 그냥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노숙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업적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단서를 찾으면 그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뭘까?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이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로 영접하지 안았습니다.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 직분 때문입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입니까? 이런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는 것이고, 집분가지도못 가는 것이고, 뭐 행위로도 못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세상에 부자로 뭐잘 살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땅에서 천급의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받지만 상급은 예수 믿고 난 위에 행위로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꽉 아무것도 안 하면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은 없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입니다. 상을 받을 만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왜?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피부병을 알았습니다. 헌데가 뭡니까?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진물이 나는 겁니다. 개들이 막 핥고 있습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그러죠. 좀 약값을 주든지 병원에 데리고 왔었든지 치료를 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무관심 했던 겁니다. 부자가 오늘 옷을 입었는데 자세 옷을 입었다. 이게요 한 3천만 원짜리 되는 그런 엄청난 옷입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없는 옷인데 이 거지 나사로 어떤 옷 입었겠습니까? 누더기 옷 입었을 겁니다. 그것도 기우고 기워서. 그런 옷을 입고 살면 어디 여기 가게라도 가서 옷한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부자는 호화로운 대문이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 평민의 집들은 대문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대문이 있었다는 것은 정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문에 버려진 채 기대어사는 나사로 그냥 그 집에 방한칸 주워서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 말씀을 몇번 읽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살았을 때 나사로를 좀 도와주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보탬이 되도록 조금 뭐 돈이라도 주든지 먹을 거라도 주든지 집안 칸이 좋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이미지로 오늘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자를 향해서 아까 14절입니다 돈만 좋아하는 사람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나사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마태복음 10장 42절을 거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내가 가진 건강으로 누구를 도울까.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한번 눈을 크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울 수 있을 때 그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상급을 잘 준비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부자의 소원이 나옵니다. 뭡니까? 형제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옵니다. 내 세상에 있는 다섯 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만큼은 여기에 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조금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러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휴가를 받아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가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가보니까 물한 방울도 내가 내가 얻을 수 없더라. 이 지옥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된다.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간곡하게 이야기했으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좀 살아서 했으면 또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가족 전도하는 거, 형제 전도하는 거,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레크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합니다. 그죠?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 멸망하려고 할 때, 그새 모세가 이러면 어게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만큼은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고륙, 친척, 이 사람들만큼은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울도 그렇게 애타게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부자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소원이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소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으로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간 여러분, 가족, 형제, 이웃, 친척들 여러분 꼭 반드시 우리가 구원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아, 여러분들 때문에 지옥이 아마 텅텅 비워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오늘 자리가 새가족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옥에 있는 한 부자의 간곡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이 부자의 소원을 우리가 나의 소원으로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우리가 붙들고, 열심히 형제 구원하고, 가족 구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